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 밖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품이 되고 울타리가 되시는 귀한 주의 여정을 통한 귀한 사역 우리가 함께 들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돕고자 또 위하여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그 귀한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우리 듣는 자들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또 그 뜻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그 뜻에 헌신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고 멋진 분들만 뽑아서 오늘 오셨습니다. 아주 한번 옆에 계신 분이랑 참 예쁩니다, 멋지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2절 말씀, 우리 찾으신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우리 코로나 때늘저 줌으로 또 영상으로 유튜브로만 뵙던 우리 임규봉 목사님 이제 대면하여 뵙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가정 밖 우리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잠깐 목사님 뵙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단에서 해야 될 일을 목사님 혼자 하시느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사실 교단이 감당해야 되는데 또 많은 교회가 좀 후원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 나눴거든요. 오늘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한 주간 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역 가운데 하곡동에 서울 강서구의 하곡동에 만나하우스가 이제 그 학교 밖 아이들 그리고 이제 거리의 아이들을 밥을 먹입니다. 밥을 먹이는데 이제 아이들이 몇 명이 생각이 나서 제가 불렀어요. 불렀더니 애들이 왔어요. 와서 이제 밥을 먹는데 한 아이가 볼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너왜 그렇게 볼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가 아픈데 병원을 못 가서 이렇게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하면서 빨리 애들아 얘 데리고 가서 병원에 좀 갔다 와라. 그랬더니 병원에를 갔어요. 데리고 근데 그또 금방 왔어요. 그래서 왜 금방 왔니? 그랬더니 점심시간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이제 밥 먹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을 얼른 해서 먹여서 이제 보냈더니 또 금방 왔어요. 그러면서 소견서를 써주고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소견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 이태로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빨리 수술을 입원을 시키고 이제 내일 바로 저녁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호자 아버지 이제 일면식도 없는 그 아버지를 제가 보호자들은 잘안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연락을 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얘네 아빠 이상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해야지. 그랬더니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욕을 엄청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도를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욕을 하면서 뭐 나가 죽지도 않고 괴롭히네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오셔서 사인만이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녹취를 해도 되니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전화를 세 번, 네번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수술하는 날까지 제가 계속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계속 욕하고 계속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참 의사 선생님,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러면 그냥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신에 묶고 전신을 묶고 또 이렇게 머리 장정을 보내야 된다. 힘이 센.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 중에서 이제 그때 힘이 센 애들을 불러서 두 명을 불러서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한 명은 머리를 잡고 한 명은 다리를 잡고 온몸을 묶고 그리고 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가 무슨 이 아이와 아픔이 있길래 이럴까? 수술이 잘 돼서 이 아이가 이제 하면서 제가 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제 원래는 이제 토요일 날 퇴원을 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나오기 싫죠. 나와야 갈 데도 없고 힘들고 거기서는 너무 좋잖아요. 병원 그것도 대학병원 밥도 따박따박 주죠. 잠자리도 편안하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쁜 간호사 누나들 왔다갔다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프다 그랬나 봐요. 그 눈치를 보니까 안 나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말을 여기서 지내고 월요일 날 봐서 퇴원해야 된다고.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가서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키로수도 한뭐 40kg 이렇게 너무 뼈하고 가죽만 있어요. 그러는데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자라오면서 받았을 그런 상처도 저에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또그 아버지의 상처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좋지 않았어요. 힘도 많이 빠지고 화가 났다가 또 그럴 수 있어 그랬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어느 교회 오후 예배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갔는데 정신이 제가 이렇게 막 나가 있잖아요. 막 얘만 힘든 게 아니고 저도 막 힘들거든. 그런 일을 겪으면. 근데 설교는 가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온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중에 한 분이 저를 또 이렇게 몇 분이 모시고 막 어디로 가자 그래서 갔더니 저기 뭐야 눈썹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문신 그러면서 아 목사님 무료로 선교처럼 해주신다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요. 제가 어머 이거는 그냥 살아도 되는데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야이 멀리서 오셨어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 해주라고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서 제 눈썹을 짱구 눈썹이다. 짱구 눈썹이 됐어. 짱구 눈썹.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보고 깜짝 놀래요. 목사님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눈썹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 또 보고 막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짱구 눈썹이 맞았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로 해주시고, 응? 때를 따라서 이렇게 막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송도 예수 소망교회로 오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우리 아이들 문제로 계속 멘토들하고 전화하고 막 하면서 오는데 딱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믿음에 좋은 엄마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모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울컥하면서도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 녹듯이 제 마음이 막 녹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보고 제가 더 그냥 마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우리 임기웅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은혜 받으려고 오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저를 은혜 받게 하시고 이로 하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오면서 참 마음이 많이 제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회복이 많이 되고 또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힘이 이렇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막 우리 애들 뭐 해주겠다고 막 이러고 그러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김영신 목사님이 저의 이름이 임기복이거든요. 저도 이름 잘 지었단 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막 이렇게 영성 있는 분들이 막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김자, 영자, 신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목사님 성함이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영강 교회에 제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직장도 다녀본 적도 없고 시간 맞춰서 뭐 어디 출근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일찍 시집 가서 그냥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다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이 그냥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보통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다 좋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소리를 계속 하면서 다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거죠. 그죠? 그러셔서 오셔서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제가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기가 참 좋거든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막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 주신 예수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고 절망 속에 있던 그 제자들을 그냥 가도록, 엠마오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사실은 저희가 주영광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디서 배웠습니까? 무엇을 전공하셨습니까? 저는 전공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디서 배운 것, 어디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동안에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그냥 작은 자한 명, 그리고 배고픈 자한 명, 그리고 외로운 이 아이들을 함께하고 나누었던 것뿐입니다. 주영강 교회는 2021년부터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제가 뭐, 아, 이 사역회하고 교회 부흥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아이들이 서울에 가면은 3.1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3.1교회에서 저수지 사역, 수도권 선교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각산에서 제가 기도하다가 40일을 밤에 철야를 하다가 그 청년들을 만나서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후두둑 날아갔어요, 청년들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밤에 안 가요.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거리로 내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의자에다 재우다 보니까 사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학교도 보내고, 또 치료도 해주고, 또 검정고시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하면서 동고동락. 그래서 아이들은 저희 교회를 집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목사님 찾고 제가 엄마 소리를 못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와갖고 그래요. 목사님, 저 엄마라고 하면 안 돼요? 저 입양해 주시면 안 돼요? 계속 그래요. 그런데 내가 너를 낳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너를 네가 나한테 엄마라고 하냐?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 자녀로 한 명, 두 명, 10명, 20명, 50명, 다 100명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또 버림을 받은 그 상처를 엄마라는 이름으로 주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는 목사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예,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너희들의 엄마가 아빠가 되어 주실 거야. 야, 육신의 부모 잘못 만났다고 인생 망하냐?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대박이 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사역이 오면서 첫 번째는 저희가 무료급식. 그래서 그 무료급식이 이제 11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하곡동에 만나하우스라고 무료급식소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리에 학교 밖 아이들, 위기청소년들, 자립 대상 청년들, 보육원에서 나오잖아, 애들이.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하고,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아마 최초일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만나우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자립 프로그램, 그리고 범죄나 이런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혼모 사역. 이 아이들이 와서 있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1학년 때 왔던 애가 중학교 3학년 막 이렇게 하면서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들이. 예, 아기 임신하면 거의 막 낙태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 아기를 낳겠다고. 목사님, 저 아기 낳고 싶어요. 금방 복지관 상담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하고는 수술 날짜 받아놓고 와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아기 낳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그 얘기를 나한테 하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낙태하면 죄라며요. 낙태하면 죄라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기를 한 명, 두명 낳다 보니까 3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제 뭐 300에 얼마짜리, 500에 얼마짜리, 1000에 얼마짜리 막 LH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다 얻어서 이렇게 군데군데 아이들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부터 방황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건과 연루되고 소년원이나 또 이런 데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런데 많은 재판도 있고 그랬을 때이 아이들의 경찰서나 그리고 재판장에는 제가 가요. 부모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가고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도 제가 보호자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저희가 이 아이들이 성도님들도 한 분 두 분 다 나가게 되고 이 아이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아무리 해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맨날 애들이 속 썩이면 교회 문 닫고 막 목사님 어디 간다 그러고 문 잠가놓고 막 2, 3일씩 막 제가 막 거기서 뒹굴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도 기도도 아니에요.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생각해요. 3일교회에다 이 아이들 데려다 줄까? 아니면은 어디 저기 세문안교회 영락교회에다 이 아이들 데려다 줄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 데려다가 거기다 어디다 놓고 오고 싶은 심정. 그 심정이 되게 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혼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막 애들이 어렵지는 않아요. 김치전을 이만치 달아에다 해놓고 이거 부쳐 먹어라. 그럼 하루 종일 그거 부쳐 먹고 놀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힘들고 뭐 김치찌개 이만 해놓으면은 하루 종일 김치찌개를 세 번 다섯 번씩 먹어요, 애들이. 그러니까는 어렵고 막 힘들고 이러지는 않는데 이 아이들이 무기력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될 때 오는 저에게 오는 그런 어떤 무기력감. 내가 좀 기도하면 주님이 귀신도 나가게 하고 좀 이렇게 술도 안 먹고 좀 뭔가 애들이 좀 싹싹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저는 막 지쳐가는 거예요. 그럴 때 2015년도에 저희가 일진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페북에 막 뿌렸어요. 그리고 장신대에 가서 막 벽보 붙이다가 쫓겨나고 막 채플 들고 나오면 거기서 주다가 막 우리 청년들 시험 들어갖고 막 울고 그러면서 막 전국에 있는 신학교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이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일진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멘토 100명, 멘티 100명, 그리고 스텝 30명, 예산은 3천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어디서 멘토들이 와요. 해외에서도 막 유학생들이 오고 지원이 막 백 몇십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어디서 막 후원이 들어와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차 일진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과 멘토와 결연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 캠프에 가서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지내기 위해서는 꼭 교육을 제가 시켰어요. 그래서 장신대 가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3명 모아놓고 시키고 5명 모아놓고 시키고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막 하면서 막 했는데 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놀래죠. 굉장히 놀래요. 이 아이들이 어디가 동네도 놀래고 막 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냐 막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그리고 지금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진 캠프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좋은 어른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캠프가 지금 올해가 8회차가 이제 올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두 번 쉬고 그리고 쉬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많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때 그걸 쉬면서 코로나 때 얼마나 밥을 해야 됐는지요. 정신이 없어요. 막 교회 물난리나고 막 정말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영적인 믿음이 쑥쑥 자라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이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학곡동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애들이 하도 싸우니까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래서 학곡동 애들 방화동 오지 마라. 그리고 학곡동 애들 따로 예배드리고 방화동 애들 이쪽에 강속 애들 따로 예배드리고 여기는 미혼모하고 학교밖 아이들 또 학곡동은 이제 진짜 일진들 막 그냥 전신에 갑옷을 입은 주의 군병들이 거기서 주일날 이제 저를 기다리고 주중에 이제 가서 아이들 밥 먹이고 깨워서 밥 먹이고 그러면서 양쪽에 그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곡동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닫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 안 오겠지. 하나님이 이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제 코로나 때 문을 닫은 거죠. 그랬는데 웬걸요? 이분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예배드려요?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돼요? 저 백신 맞았는데요? 막 이러면서 교회로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배를 잘 드려요, 애들이. 잘 드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 중에서 또 이렇게 신학교도 가고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청소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지내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더 깊은 데로 내려가라. 그래서 제가 주님 이곳보다 더 깊은 데는 없어요. 거기는 아마 지옥일 거예요. 그랬더니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그러면서 코로나의 그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이 소년범에서 성인범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기회가 계기가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따라서 또 교도소로 소년원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그렇게 기다려요. 목사님 언제 오실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얼마나 보내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목사님 저 예수님 만났어요. 목사님 저 이제는 열심히 교회 다닐 거예요. 이번에 내가 누구누구를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진 항아리 물붓기라고 이 사역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학교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도 포기했는데 제 눈에는 되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것은 제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잖아요. 다 소망이 없다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울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은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걸어서 나오노라. 그래야 그 이름을 듣고 그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나사로도 걸어 나오는데 예수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면 감옥에서도 저 깊은 늪 속에서도 또 어디에서든지 이 아이들이 걸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치고 엎드려서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은 저를 막 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저와는 신랑과 신부 관계예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꼭 주님은 저에게 속삭이셔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있으면 좋은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줄 거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한국 교회에 내가 주는 선물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천국의 보화다. 그러면서 온갖 좋은 말씀으로 저를 계속 이렇게 꼬시고 저를 설득시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돈을 벌고 싶냐? 명예를 얻고 싶냐?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우리 아이들 속에 오면 거기에 내가 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훌륭하게 이렇게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늘 저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어느 날 김포 장애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파가 대파가 이렇게 많은데 저 대파를 사가지고 가면 너무 좋겠어요. 시골 장애는 대파가 서울 대파하고 다르죠. 단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막 가니까 권사님 삐졌어요.
목사님, 파는요, 사는 거를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강원도에서 페북에서 저를 알고 파를 2만 원 박스로 농사진 거를 보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저 추워요 그러면 기도해라. 저 패딩이 필요한데 기도해라. 저 신발이 없어요 기도해라. 막 이렇게 하면은 기도하면은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전도해요. 뭐라 그러면은 옷 사달라 그러면 야 기도해. 저번에 나 그래갖고 패딩 받았잖아.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 주신다고.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 보면 죽은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꼭 늑대 소년 같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아기를 낳은 아기를 어디서 아기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 같이 가셔야 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갔어요. 이쪽이 인천이에요. 인천인데 갔는데 아이 엄마가 쓰레기더미 막 집을 쓰레기로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애기 고물고물고물 했는데 10개월 된 아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 남자친구 실종신고를 조사하다가 거기서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쓰레기를 이제 다 이렇게 경찰들한테 이렇게 치우라 그러고 아프다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여자애가 그래서 빨리 산부인과를 데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머리가 아픈데 왜 산부인과를 가냐요. 그래서 가보시면 압니다. 그랬더니 가니까 뱃속에도 한 명이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산부와 아기를 데리고 저희 교회 자립관으로 옮겨서 거기서 출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10개월이 넘은 아기를 50ml 우유병에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50리터 그 우유병 제일 작은 신생아들이 먹는 그 우유병에다 먹이고 기저귀도 없고 막 기저귀도 하루 종일 채워놓고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기는 정글이고, 사람의 손이 머물지 않는 곳이고, 그리고, 몰라. 이렇게 상담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현관 거실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냥 신발 벗는 데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 지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발 벗는 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 언어 구사력이라든지,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다문화 말도 못할 정도로 외국에 우리 저기 난민조차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적인 거나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이 정체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정신을 잃고 그냥 이 아이들에게 그냥 이 아이들이 울면 그제 눈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눈에 눈물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화를 못 내요, 애들에게. 예.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 길길이 뛰고 욕하고 막 뛰어도 이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보이거든요. 그 눈물이 무엇인지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그대로 낙심한 채로 그대로 세상으로 가게 안 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또그 동행해야 될 대상이 지금 우리 옆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는 이 주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막 우리 아이들 엄청 막 자랑하거든요. 얘가요, 진짜 천재 같아요. 얘가요, 막, 얘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와서 보면 담배 빡빡 피고 있고, 욕을 막 하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얼마나, 저는 26세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저를 만나면서 예수 만났잖아요. 그러는데 지금은 되어지는 과정이고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걸어서 나올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들도 그 있는 곳에서 그 문을 열고 걸어서 나와서 복음을 들고 우리와 함께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작년 재작년 벌써 12월이네요. 그 아이가 12월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만난 지가 벌써 1년이 됐네요. 작년에. 예, 그러면서 저에게 예,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가족 사진 찍어야 되지 않아요? 이 아이의 소원은 가족 사진 찍는 거예요. 가족 사진. 우리가 가족이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 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족 사진 찍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아이를 고아연대 전국 고아연대에서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어느 날. 근데 그때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11월 이때쯤이었어요. 곧 겨울이 막 오고 있는 그런 문턱이었는데 예, 겨울 되면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해요. 벌써 10월 달부터 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올겨울을 어떻게 날까? 김장은 어떻게 하지? 이 추운데 애들 방을 몇개 얻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 대표님이 저 앞에서 울면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교회를 나가면 목사님 품을 떠나면 너는 길거리에서 죽을 거야. 그러면 내가 네 시신을 치울 수도 있고 안 치울 수도 있어. 못 치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이 교회를 나오면 안 돼. 그러면서 울면서 저에게 데려다 놓고 갔어요. 그 대표님은 그 뒤로 제가 한번두번본것 같아요. 제가 전화해도 안 받고 데려다 놓고 카톡에도 답장이 없고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었는데도 대꾸가 없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작년에 그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온지한 2개월, 3개월도 안 돼서 자립관에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119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제 너무 정신없이 막 튀어나갔는데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에게 면역이 약해서 애들이 많이 감기도 막 피부병 안질 막 이런 거 달고 살아요. 그래서 약을 계속 이제 상비약을 이렇게 갖다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자립간에 애들이 많이 오니까 좀 많이 갖다 주고 이 아이가 오면서 정신과 막 이렇게 또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또 약을 처방받고 그래가지고 약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약을 몽땅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19가 와서 이제 이 아이를 싣고 이제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저를 싣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사인을 하고 저에게 그래요. 간을 이식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의뢰진들이 붙어서 우리 아이를 계속 세척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 병원, 대학병원은 빈 로비에서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생명이 죽어도 누구 하나 뭐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죽으면 하나님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할 텐데 우리 아이들 장례는 제가 치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 이식을 하는 게 돈이 1, 2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는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펑펑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선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선물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 몸도 막 40kg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이런 아이 이렇게 많은 사고와 사건과 재판이 지 말로 그래 14개라고 사건이 14개래요. 돌아다니면서 서울역에서 어디서 다 어른들에게 보육원에서 막또 부모에게 막 어마어마한 상처와 그거를 온몸에 그 작은 몸뚱아리를 어떻게 그렇게 20년 정도 산 아이가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있을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살다가 많은 상처와 병과 아픔과 싸우다가 이대로 가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 아이는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그 선물 포장을 뜯어봐야 되잖아요. 포장을 뜯으면 뜯을수록 병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없어져요. 금방 갈게요. 없어져. 그래서 보면 어디론가 가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그래서 이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왜 그러니? 그래서 이제 증상은 도박 중독. 이제 그러고 막 손도 떨고 몸도 떨고 뭐온 데를 떨어요.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 아이를 보면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또 전화가 와서 보면 안두라서 보면은 저기 어디 경찰서에 들어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고 이러면서 저와 동고동락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지금은 돈을 만원 이상을 못 줘요. 왜? 만원 이상 주면 도박하러 가서 안 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를 병원에 가서 싣고 이제 늦게 이제 만나우스에서 일하고 둘이 교회로 오는데 내리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그래요. 막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지를 못하고 제가 나도 힘들고 있어서 차 안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오면서 너 그렇게 자꾸 이렇게 도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너가 가망이 없다고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이러면은 목사님 마음이 아프지 않냐 그랬더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다. 네가 고생을 해봐야 되니까 고생을 들여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한참 말이 없더니 제가 얼마나 더 고생을 해봐야 돼요 그래. 그리고서는 이제 내려서 이 아이 이제 자리간으로 가고 저는 집으로 왔는데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가 이 아이만큼 버림을 받아봤니? 네가 보육원에 살아봤니? 매를 맞아봤니? 노숙을 해봤니? 네가 서울역 가서 얻어먹어 봤냐? 네가 이렇게 사고로 그리고 병으로 아파를 봤니? 그러는데 제가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구나. 맞아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 아이를 제가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밥을 먹이고 또 몸이 아파서 막, 지가 살려고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검사하라고 뭐 줬다고 들고 어디 가서 검사했는데, 비장이 커졌다는 거예요. 얘가 길에 가다도 쓰러지고,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어지럽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서 검사하니까 비장이 커져 있다고 대학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계속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비장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절제하면서 또 이제 보호자와 또 이제 많은 실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수술하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생명이 우리 곁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도구가 필요하더라고요. 도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잖아요.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저는 저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도 살아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낳는 아기들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영상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용고, 부모가 없는 고아도 있지만 부모가 있어도 부모하고 관계가 끊어진 장기 가출한 청소년들이 보건복지부 자료만 봐도 2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한복판에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보통은 안 믿어요. 편식을 하는 애들은 많아도 밥을 못 먹는 애들이 어딨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자살을, 약물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교회에서 밥을 먹던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데 밥을 정말 크게 산처럼 쌓아놓고 먹는 그 모습에 지워지지가 않아서 아,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역이구나. 밥을 굶지 않고 자는 곳이 있고 직업이 있으면 절대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불법적인 일이 빠지지 않으려면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밥을 먹이는 일, 작은 일은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쉽진 않겠지만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제일 좋은 걸로 음식을 해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좋은 걸로 최고로 그런 물건으로 우리가 사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전했을 때 맛있게 먹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애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전달하고 먹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파주에 있는 시설에서 20살 때 이제 강석으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근데 위키코리아라는 곳에서 반찬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반찬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만나 하우스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보육원 퇴소하고 사기당하고 이것저것 조금 많이 겪은 일이 많아가지고 노숙을 하다가 여기까지 만나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항상 방황하면서 놀다가 사고치고 이제 목사님 만나서 교회에 처음 가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사고쳤었을 때 이제 목사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하셔가지고 저한테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판 봤을 때도 엄청 큰 도움이 됐어가지고요. 자취하는 친구들을 보면 잘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 그래서 그런 저와 같이 자취를 하는 친구들에게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던 것 같아요. 10점 맞죠? 한 10점 정도, 10점. 일단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전 반찬 다 먹어요. 주신 것도 다 먹었어. 엄청 맛있어요. 밥 맛있으니까 많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누군가 제 옆에 없었는데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 옆에 계셨어요. 거기서 감동받고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이게 곁에 누군가 있다는 거를 처음 겪었어요. 여기서 가족이라는 거. 진로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는 심리 상담도 해주고 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더 이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는 청소년 상담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사명이죠. 저는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지금도 사실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이제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화되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배고픈 아이들이 여기 오면은 언제든지 내가 부를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곳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느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청년들이 많은 동네가 우범지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이 생겨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문을 열어주는 만나우스가 될 거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사랑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만나우스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마음 놓고 밥을 먹일 수 있는 만나하우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후원해주세요. 함께해주세요. 파이팅! . 우리 아이들은 몸이 치료되고 또 교회에 와서 건강해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아이들이 상담사가 되겠다, 사회복지사가 되겠다, 신학을 가고 싶다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대학에 몇 명이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고 중요하지만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그 어둠을 헤쳐나오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송도 예수 소망교회에서 보내주신 그동안에 섬겨주신 많은 그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귀한 쌀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밥을 누가 먹냐? 누가 요즘 아이들이 김치를 먹냐?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송도 예수 소망교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이렇게 있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송도 예수 소망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소식을 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산을 넘고 억만년의 시간과 우주를 건너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송도 예수 소망교회의 모든 송도님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주님,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신 주님,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예수 소망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이 사역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송도 예수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신 일들을 널리 널리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